자, 순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1열로 나열하는 방법. 그러니까 몇 개가 있는데 그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택해서 1열로 나열까지 하는 거야. 그걸 보고 순열이라고 부르고, 그 순열은요 이제 NPR이라고 합니다. 됐죠? NPR이라고 하는데 P는 그 밑에 영어 적혀있어요. 컴퓨테이션이라고. 일단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NPR은 어떤 케이스냐면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 개수가 R개로 나와야 돼요. 1씩 떨어지면서. 왜 그런지 그냥 한번 볼게요. 자, 다섯 명, 우리 반에 세 명이 있대요. 우리 반에 세 명이 있는데, 자, A의 자리, B의 자리라고 볼 때 자리가 두 개가 있어요. 됐어요? 네. 그럼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생겨요? 세 가지. 세 가지가 있겠죠? 3. 맞나? 그 다음에, 그럼 이제 한 명이 여기 앉았네. 그럼 몇 명이 앉았지? 두 명이 남았어요. 두 명이 집어넣는 경우는? 2. 됐나? 그래서 쌤 이거를 세 명 중에서 두 명을 뽑아 자리에 앉혀서 나열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얘를 보고 어떻게 한다? 3P2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얘가 끝에가 2라고 2가 아닙니다. 이게 두 개이기 때문에 2인 겁니다. 네. 알겠어요? 네. 그러면 10P2는 뭐가 되겠어요? 10 곱하기 9가 되겠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러면 요거는 3P는 금방 했다면 얼마라고? 3 곱하기 2. 8P1은요? 8. 6 곱하기 6, 저 6P6은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 거예요. 맞죠? 숫자를 생략, 곱하기 생략할 때 보통 요렇게 적습니다. 10. 됐죠? 됐나? 네. 자, 요런 식으로 정리한다. 그래서, P라는 게 일단 뭐다? P라는 말이 뭐다? 순열. 순서가 있구나. 됐습니까? 내용상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어려운 게 조금씩 나오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N계승 나옵니다. 계승. 계승이란 말은요 일단 NPN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NPN이란 거는 N명 중에서 N명을 골라 순서를 나열하는 거야. 그게 뭔데? 그냥 전부 다 나열하는 겁니다. 맞죠? 이런 경우는요 6팩토리얼을 하면 저 6P6이라면 얼마 돼요? 6, 5, 4, 3, 2, 1이죠. 왜 6개 다 나열해야 됩니까? 맞나? 그러면 10P10은요 10, 9, 8, 7, 6, 5, 4, 3, 2, 1까지 나와야 되지. 따라서 이걸 이렇게 적는데 얘를 보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적냐면 이렇게 해서 느낌표처럼 적고요. 됐나? 얘를 보고 팩토리얼이라고 부른다. 알겠어요? 됐나? 팩토리얼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N 팩토리얼은 이렇게 되는 거죠. N으로 시작해서 1까지 쭉 곱한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NPR이라는 거는요 이런 식으로 나타난대요. 자, 보세요. 이게 내용이 지금 처음 보기 때문에 좀 헷갈리거든요 원래. 자, 아까 내가 NPR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나온다 했어요? N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개 나와야 돼? R개. N-1, N-2 해서 어디까지? N-R. N-R입니까? 뭐라 적혀 있어요? 왜 이런, 왜 이럴까요? 10, 9, 3개 하면 여기 8이지? 네. 8이지? 네. 3개 하면 어떻게 돼요? 10 마이너스 3입니까? 1 더 해야 되지? 네. 맞지? 그래서 N 마이너스 R 다음에 1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뭐 나온다? N 마이너스 R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나왔죠? 맞나? 네. 맞지? 근데 이걸 이렇게 적으니까 10으로 적기는 너무 부족한 거야. 왜? 몇 개가 들어갈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쌤, 얘는요 N-1 쭉 나가서 N-R 플러스 1 그 다음 이거 앞에 이거보다 더 작은 수 뭐 있어요? 1씩 떨어뜨리면 되지. 그럼 뭐 나와요? N-R 나오나? 그 다음은요 N-R-1 나오나? 당연히 옆에는 N-1 플러스 2였을 겁니다. 1씩 떨어지고 있으니까 쭉 가도 어디까지? 1까지 곱한 거에서 뭐를 없애주면 됩니까? 요거 없어지면 되나? 요거 없어지면 위에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맞죠? 그럼 요걸 없애기 위해서 뭘로 가는 거야 다시? 분모에 또 가면 돼요. N-R N-R-1 쭉 해서 어디까지? 2 곱하기 1까지 가버리면 되지. 그러면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이게 되지. 근데 일단 위에 시들 이걸 정리하자니 얘는 뭔데요? M부터 1까지 곱한 거네. 그럼 뭐라죠 우리? M 팩토리얼을 준다, 맞지? 네. 얘는요, M-R에서 1까지 가는 거지. 네. 그럼 얘는 뭐래요? M-R의 팩토리얼이 되겠지. 맞나? 네. 실제 식으로는 이렇게 적힌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적혀 있거든요. 적혀 있는데, 아, 얘가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겠구나는 무조건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알겠지? 기본 연산 방법만 알고 있으면 돼. 이거는 나중에 식을 정리해서 푸는 거에서 꼬였을 때 나올 때, 꼬여서 나올 때 푸는 거고, 일단 이런 게 있구나 정도는 확실히 알아놓고는 가야 됩니다. 그냥 읽어보고 가는 아니야. 알긴 알아야 됩니다. MPR은 어떻게 한다? 이거 M 팩토리얼 적고 얘에서 얘 뺀 거 팩토리얼 적으면 된다 이 말이야. 이해 되겠어요? 그 다음에 MPN은 당연히 뭔데요? 아까 내가 뭐라 했어? M 팩토리얼 불렀지? 맞아. 0 팩토리얼은 1입니다. MP0도 1입니다. 알겠어요? 알겠나? 왜? MP0이라는 거는 N개 중에서 아무것도 안 뽑는단 말이거든. MP0이라는 거 맞지? 맞죠? 네. 애들 이걸 생각해. 쌤, 0 팩토리얼이라는 말은요 0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0 팩토리얼은 그냥 1이에요. 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수입니다.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수예요. 자,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때 기본적으로 다 했던 겁니다. 봅니다. 이웃하는 거는요 무조건 이웃하는 데는 묶어놓으면 돼요. 어떤 예로 있냐면 우리 반에서 이게 줄 세우고 있어. 내가 맞죠? 줄 세우고 싶은데 한 줄을 줄 서라 딱 해놨는데 진영이하고 지수가 무조건 둘이서 떠들고 떠들려고 중간에 딱 붙어서 같이 턴대. 맞지? 그렇게 될 때는요 마음대로 줄 세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럼 얘랑 떨어져야 되는 경우도 나오거든. 맞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얘들을 묶어버리면 되죠. 맞지? 얘들 둘이를 끈으로 틱틱 감아놓고, 맞죠? 그렇게 움직여버리면 얘들 둘이는 같이 움직이지. 당겨버리면. 맞아요? 그러면 몇 명으로 취급하는 거야? 한 명. 얘들 둘이는 한 명으로 취급하는 거지. 그럼 총 다 여섯 명이지만 내가 계산상으로 볼 때는 몇 명으로 취급해? 다섯 명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러면 다섯 명 줄 세우는 경우는 5팩토리얼입니다. 맞죠? 모두 줄 세우는 경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M팩토리얼 자체가. 그러니까 다섯 명을 줄 세우는 경우는 5팩토리얼이야. 그 중에서 얘들 둘이가 하나로 취급돼 있지. 근데 얘들 둘이가 이웃하다는 말은 붙어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수랑 진영이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지. 반대로. 그래서 얘들 둘이 줄 설 수 있는 경우 다시 2팩토리얼이 되고요. 그래서 6명을 줄 세우되 진영이와 지수가 붙어서 이웃하여 줄 세우는 경우는 5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래서 총 240까지 나와. 자, 일단 이런 경우로 정리가 돼야 되거든. 그 내용입니다. 자, 이웃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하여 일렬로 줄 세운다. 됐나? 그 다음에 뭐 한다? 이웃하는 것들끼리 다시 뭐 한다? 또 줄 세운다. 왜? 그 안에 뭉쳐있는 애들도 저끼리는 막 설 수 있잖아. 진영이 지수랑 이렇게 설 수도 있고 이렇게 설 수도 있잖아. 맞지? 맞나?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은요, 이웃해도 되는 것을 일렬로 세운 방법에서 이게 뭐냐면 실제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이건 고등학교 때 나온 내용이거든요. 맞나?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얘들 둘이를 이웃하지 않게 하고 싶대. 이웃하지 않게 하고 싶대요. 그러면 얘들 둘이 이웃하지 않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중학생 성 배운 내용으로 간다면 쌤 전체 경우에서요 얘들 둘이 이웃한 경우를 빼버리면 안 됩니까? 맞죠? 근데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여기서 다 낚입니다. 왜? 세 명을 세 명 중에 어느 하나도 이웃하게 쓰지 말아요. 내가 문제 이렇게 내버렸다. 봐봐. 우리 반에 여섯 명이 있는데요. 보세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 문제도 안 가고 문제 만들어서 정리하는 거야. 여섯 명이 있어요. 근데 A, B, C는 항상요 이웃하면 안 된대. 이 말은 내가 지금 A, B, C가 이웃하지 않다는 말은요 A, B, C 자체가 다 묶여 있는 게 아니고 A랑 B랑 붙어도 안 되고 A랑 C랑 붙어도 안 되고 B랑 C도 붙어도 안 되는 거야. 맞나? 그런 경우로 찾으라고 하면 이 방법 쓰면 안 되죠. 이 방법 써가지고 전체에서 빼는 경우는요 우리가 계산할 때는 다 한꺼번에 붙어있는 경우가 계산 안 되거든. 맞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요 잘 봐 어떻게 하는지. 일단 쌤 얘들 버려놓고요 D, E, F부터 줄 세우세요. 그러면 D, E, F 줄 세우는 경우 몇 가지 나와요? 3팩 나오죠? D 3명을 줄 세우는 경우는 3팩 트레일이잖아. 맞지? 3팩 나옵니다. 그 다음 공간이 몇 군데 있어요? 네 군데 있죠. 이 세 명을요, 이 네 군데 중에 골라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 A, B, C는 절대 이웃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ABC 네 군데 중에서 세 개를 골라 줄 세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4P3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이제 쳐다보지만 세 명이 나가 알잖아. 그러니까 자리 몇 개 중에서? 네 개. 네 개 중에서 세 개를 뽑아 1열로 나열하는 거지. 그럼 네 개 중에서 세 개를 뽑아서 1열로 나열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자리를 나열하는 게 아니고 애들을 바꿔주면 되잖아. 네. 맞지? 그래서 똑같이 4P3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리된단 말이야. 그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내용도 갑니다. 중학교 때는 이런 내용 안 나왔거든요. 네. 알겠니? 일단은 또 봐야 되겠죠. 자, 일단 계산부터니까 계산부터 합니다. 지금 이게요, 쌤 쉬운 대우라고 느낀 애들 많거든, 경우의 수가.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잠깐 지나가면서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 파트가 실제로 애들 많이 틀립니다. 자, NP2라는 거는요, 우리 방법으로 먼저 1번 NP2라는 거는 N이랑 N-1이랑 곱한 겁니까? 두 개만 뽑아내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N이랑 N-1. 근데 계산하니까 이게 얼마 된대요? 4N. 그럼 애들 전부 다 무슨 짓을 합니까? N제곱 마이너스 N은 4N. 쌤, 이거 넘어가면 2차 방식이네요. 맞지? 근데 순열과 조합 파트는 그렇게 푸지 않습니다. 어떻게 푸냐? 잘 생각해봐. 요령이죠, 요령. 원래 방법으로는 풀에는 어떻게 되겠어? 2차 방식으로 풀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일단은 요령. 우리가 배운 이 N은요, 자연수겠죠. 맞나? 2.5 개 중에서 이렇게 하지 않아. 무조건 정수꼴이란 말이야. 자연수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N이 0일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N은 무조건 2보다 크겠죠? 맞지? 그것도 알고 있겠지만 N은 0일 리가 없어. 그래서 양변에 나눠줘도 그 식은 성립해 안 해. 같은 숫자로 나눠서 성립하죠? 0이 아니면 너가 방정식 풀 때 왜 나누기를 못했었냐면 걔가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못 나눴던 거야. XX-2는 3이래. 맞나? 3X래. 그럼 쌤, XX 나누면요. X는 5. 맞나? 이렇게 풀면 안 돼. 왜? 이거는요, 다 풀면요, 2차 방식이기 때문에 다 두 가지 나와요. 맞나? 0의 경우는 배제하고 푼 거거든, 나눈다는 말은. 근데, 지금 여기는 0일 게 있어, 없어? 0일 게 없죠. 따라서 그냥 나눠도 상관이 있다. 없다. 양변에 나눠도 됩니다. 순열 파트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알겠어요? 이건 얼마 돼요? 5. 2번 봅니다. 이건 뭔데요? 7PR입니까? 맞나? 쌤, 7에서 1씩 떨어뜨린 다음에 계속 곱하기가 나가면요, 얼마가 나온대요? 210이 나온대요. 그럼 해봅시다. 7은 210은 아니겠고, 7 곱하기 6은 210이가? 아니죠. 7 곱하기 6 곱하기 5는요? 맞죠? 맞나? 이게 210이잖아. 그럼 쌤, 이거 얼마로 줘요, 우리? 7P3으로 줬겠죠. 아, 따라서 R 얼마인데요? 3. 됐나? 3번 봅니다. NOPR이가? 곱하기 4 팩토리얼이죠. 이게 480이래요. 자, 일단 계산할 수 있는 것부터 계산합시다. 4 팩토리얼은요? 맞나? 이거 480 나왔지. 근데 이거 얼마인지 알려, 우리? 24죠. 24로 약분 이거 얼마 돼요? 24로 약분했어요. 20. 20 나옵니까? 네. 맞나? 네. 20 나오죠. 그러면 다시. 쌤, OPR이 얼마 돼요? 20 됩니까? 아, 그럼 2번하고 똑같네. 이제 5에서 곱합시다. 쌤, 5. 그 다음에 4. 나와버렸지? 네. 맞나? 아, 따라서 R 얼마야? 2요. 4번 봅니다. 4번. N 플러스 2P3입니까? 네. 는 10 곱하기 N 플러스 1P2죠? 네.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쌤, 얘는요. N 플러스 2부터 시작해서 3개를 계산하래. 그러면 N 플러스 2, 그 다음은? N 플러스 1. N 플러스 1, 그 다음은? N. N으로 끝났지? 네. 얘는요, 10 곱하기 N 플러스 1로 시작해서 두 개 필요하겠지. 맞나? 근데 쌤, 아까 얘기했어요. 얘는 자연수기 때문에 똑같은 거 날려줘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그냥 풀면은 2차 방식 또는 3차 방식이다, 맞지? 네. 계산 귀찮잖아. 자, 그러면 그냥 얼마 돼요? N 플러스 2는 얼마 돼요? 10. 10이에요. 그럼 N 얼마 됩니까? 8. 8. 요렇게 푼다는 말입니다. 정리 되겠어요? 이해됩니까? 자, 560번 봅시다. 560번. 지금 문제에서 내가 중요한 거는 다시 얘기해 주겠지만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는 실제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는지는 알겠죠? 중학교 2학년 배웠거든. 알겠니? 자, 일단 8명 중에 3명을 뽑아 1년으로 나열한대요. 자, 그럼 이제 쌤이 항상
기호로 적으라는 거 아니야. 나는 아들한테도 얘기하지만 그 경호의 수 파트너는요 새알이님께 가장 정확합니다. 알겠니? 단 새알일 수 없게 만든 거겠죠 이거한테. 그러면 맞죠? 자 일단은 새알이는 그 기준으로 가는데 쌤은 항상 이거요. 내가 애들한테 중학교 애들한테 이렇게 해요. 쌤 8명인데 요 자리에 앉으면 몇 명? 8. 여기는 7. 여기는 6. 그럼 8 곱하기 7 곱하기 5 하면 끝나지. 그럼 답 적겠지. 맞지? 근데 똑같이 설명한다. 똑같이 설명하는 건데도 우리는 이제 아는 거야. 쌤 8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8, P, 3 이렇게 적어도 너가 이제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8, P, 3이 뭔데요? 8 곱하기 7 곱하기 6입니까? 맞나?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8, 7, 56에 6 곱하면 336이가? 맞아. 이렇게 된다. 2번. 8명 중에서 대표 한 명, 부대표 한 명을 뽑는다는 말은 8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지. 맞지? 그럼 뭔데요? 8P. 그럼 얘는 얼마 돼요? 8 곱하기 7 해서 얼마 돼요? 56. 세 번째. 어? 얘 봐봐. 별표. 별표 주세요. 자. 초반에 많이 헷갈립니다. 남자, 여자를 3명씩 교대로 주셨는데 맞나? 남자, 여자 3명을 교대로 세우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뭐부터 한다? 일반적으로는요 인원이 많은 수를 먼저 세웁니다. 알겠어요? 앞으로 알겠니? 인원이 많은 수를 먼저 세우는데 이웃하지 않는다 이런 말 나올 때는 근데 여기는 교대로 오니까 뭘 먼저 세우는 상관없어. 일단 이거 하자. 남자를 먼저 줄 세웁니다. 그러면 쌤 내가 남자 여기 남자 여기 남자 자리를 만들어줬다 맞나? 그럼 줄 세우는 경우 몇 가지야? 남자들만 줄 세워야 되지. 그럼 3팩이죠. 3팩 남자 3명 뽑아가지고 준서래. 그럼 3팩 아이가? 남자는 원래 3명밖에 없어요. 3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준서는 거니까 3팩 나오잖아. 맞나? 그 다음 여자들은요 줄 서야 되는데 봐봐. 여자들은요 교대로 선다 했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 쌤 여자가 여기 서면요 그 다음 여기 서고 여기 서야 돼요. 맞나? 이해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경우 일단 이것도 아까 그러면 여자 3명도 줄 서면 되지. 그냥 여자 선이 고정됐지? 네. 그럼 여자도 몇 명? 3명이니까 3팩이 하면 되죠. 맞나? 그럼 얼마 나와요? 36 나옵니까? 맞죠? 근데 이 경우 말고 또 있어요. 쌤 여자가요 남자 뒤로서가 시작할 수도 있죠. 여자 이렇게 네. 맞나? 남녀 이래줄 수도 있지. 네. 맞나? 이게 두 번째 경우야. 됩니까? 네. 그래서 아 이런 것도 나오네. 그럼 따라서 이런 것도 총 몇 가지 해줄게요. 2 곱해주면 되나? 네. 맞죠? 네. 그래서 다음 얼마 돼? 72가 나옵니다. 알겠어요? 네. 슬슬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제. 알겠니? 중학교 때하고 내용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교대로라는 말이 남녀 교대로라는 거예요. 자 봅니다. 아까 나왔네. 쌤 3명 이웃하러 줄 세우면 돼요. 맞지? 2명 하면 미국 중학교 때하고 똑같아. 근데 3명 하면 경우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2명 차이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자 배구 선수 3명을 뛰었다네요. 그러면 핸드볼 4마리 있고 배구 3마리 있으니까 3마리 이거 묶어버렸네. 1번 팀이다 지금. 네. 그럼 총 몇 마리 치금 지급돼? 5마리 지급되지. 그러면 일단 5마리 준수하면 5팩트랩입니다. 맞나? 그 다음에 그 5마리 중에 한 마리는 3명이 묶여있지. 네. 맞지? 네. 그러면 그 지급들끼리 준수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그 3명을 준수하는 방법이 뭔데요? 3팩이 됐나? 그럼 얼마 돼요? 120 곱하기 6에서 얼마 된다? 720 나옵니다. 계산은 쌤이 하지 않았어요. 됐나? 그냥 5팩이 120이고 3팩은 6이고 4팩은 24고 이 정도는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2번 배구 선수끼리 이웃하지 않는데 그러면 애들이 실수하는 거 자 하면 안 된다. 중학교 때 개념으로 애들이 쌤은 전체 경우에서요 뭐 한다? 이웃하는 경우 뺄게요. 맞나? 이렇게 풀면 망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왜? 이거는요 배구 선수들 전부 다 이웃하는 경우만 빠진 겁니다. 맞죠? 네. 맞나? 근데 문제에서는 배구 선수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는 말은 두 명도 붙어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맞죠? 네. 따라와서 얘는 어떻게 한다? 아까 얘기했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변형이 다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자 이건 어떻게 한다? 일단 핸드볼 4명부터 줄 세웁니다. 첫 번째 핸드볼 4명부터 줄 세워버립니다. 됐나? 네. 그러면 핸드볼 한 명 세우고요. 핸드볼 한 명 세웠어요. 됐어요? 네. 그럼 일단 핸드볼 4명 줄 세웠기 때문에 얼마나? 4팩 나옵니까? 맞지? 그 다음
이제 뭐 하면 돼? 쌤, 이웃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지금 자리가 몇 군데 비어요? 다섯 군데 비입니까? 맞지? 이 다섯 군데 중에서 누가 들어가면 돼? 배구는 세 마리가 알아서 길을 가면 되지? 네. 맞나? 문제에서 핸드볼끼리는 붙어있든 안 붙어있든 상관안해요. 배구 선수끼리만 떨어지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다섯 자리 중에서 세 자리 골라 앉아라 키프리면 무조건 배구 선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맞죠? 따라서 여기 뭐 하면 돼? 5P3이 되죠. 이해됩니까? 다시 얘기하는데 이 경우 아닙니다. 이거는 풀면 망합니다. 1회 풀면은 안 된다. 이건 두 명일 때는 상관없어. 세 명부터는 승리 못 하는 거야. 자, 다시 뭐 한다? 핸드볼 네 명부터 뭐 하고? 이웃하지 않느라 하는 애들. 맞지? 남는 애들. 그 애들부터 먼저 줄 세우고 걔들 사이에 집어넣으면 된다. 알겠어요? 정리하면 4팩이 얼마입니까? 24. 5P3 하면요. 5P3 하면요. 아니네. 60입니까? 맞나? 그럼 얼마면 1400 다시 넣어라. 되겠습니까? 네. 자, 케어풀. 케어풀. 케어풀은 뭔 뜻인데? 다시 얘기하는데 내가 몰라서 모르는 아니다, 그치? 뭔 뜻이야? 조심스럽게. 맞나? 어. 자, 뭡니다. 술 알고 있었죠? 어, 알고 있었어. 자, 일곱 개의 문자가 있어요. 자, 들으세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지금 여기 나온 거요. 진짜 학교 시간 그대로 나온다. 그만큼 중요한 거야. 애들이 뭘 처음 하지? 별 거 없는데요? 별 거 없다가 하다가 나중에 다 틀린 거야. 변수 하나 때문에. A가 맨 앞에 하고 F가 맨 뒤에 오는 거야. 다시 봐. 쌤. 문제에서 지정해 주는 거 있지, 자리를. 지정해 주는 거는요. 내가 경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맞죠? 야, 진영이 제일 앞에 앉히고 나머지 4명 줄 서는 경우 생각해 봐라. 그러면 나는 진영이가 생각할 필요 없지. 왜? 얘는 앞에 앉아 있는데 뭐. 맞지? 문제에서 지정해주는 케이스는요, 빼곡에 하면 돼요. A가 맨 앞에 온대요. 그럼 A 날려. 맞나? F가 맨 뒤에 온대요. F도 날려. 그럼 나머지 뭐 남아요? C, R, E, U, L. U, L이 남나? 네. 맞아요? 네. 이거 줄 세우면 돼요, 그냥. 이거 줄 세운 다음에 얘들 줄 세우는 자리마다 뭐 하면 돼? 제일 앞에 A 갖다 놓고 제일 뒤에 F 갖다 놓으면 돼. 맞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뭐라고? 문제에서 지정해주는 케이스는 우리가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어요? 따라 그냥 보세요. 5팩토리얼입니다. 5팩 얼마? 120. 됐어요. 안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뭐 돼 있어요? 2번. E와 R 사이에는 뭐가 나온대요?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간다. 됐니? E와 R 사이에는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간대요. 자, 이건 어떻게 한다? 자, 봐. E하고 R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간다는 말은 E하고 R 사이에 두 자리를 넣어주고 E하고 R 사이에 두 자리를 넣어주세요. 됐나? 그리고 또 몇 자리가 남아요? 총 7개 문자니까 세 자리가 남죠? 맞나? 네. 내가 지금 E를 앞에 세운 게 아니고 묶으려고. 그러면 요렇게 한번 묶어보면 되나? 내가 이걸 묶어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요 무조건 E, R 사이는 두 명이 낑기서 움직일 거 아니야. 맞지? 네. 문제에서 원하는 게 그거잖아, 맞지? 네. 그럼 이제 이렇게 했어. 잘 봐. 처음에 뭐 한다? E하고 R 사이에 두 개 묶었으니까 난 뭐부터 한다? E, R 빼고 몇 명이 남았어? 일단 이 안에 들어가야 돼. 찾아줘야 될 거 아니야. 네. 몇 명이 남았어? 지금 다섯 명 남았지? 다섯 명 중에서 여기 안에 집어넣을 거 몇 명? 두 명. 그걸 어떻게 정리하는데? 몇 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하고 똑같지? 네. 몇 명? OP2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OP. 일단 쌤, 첫 번째, 다섯 명 중에서 여기 두 자리를 집어넣은 거를 내가 OP로 잡았어. 됩니까? 네. 그 다음. OP2라는 말은 이거 P가 순서를 나열해놓은 경우야, 지금. 그러면 얘네들이 위치 바꾼 것까지는 계산 다 돼 있단 말이거든요. 네. 맞지? 네. 그 다음 어떻게 해? 문제에서 E하고 R하고 사이에 집어넣었지. 굳이 E가 제일 앞에 있으나 말 있었어, 없었어? 얘 묶인 거 중에서 R하고 E가 위치 바뀌어도 상관 있어, 없어? 상관없죠? 그러면, 아니, 계산을 해줘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팩토리얼입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뭔데요, 이거? E하고 R 위치 바꾸는 경우가 하는 거야? 맞아요. 요거는 뭔데요? 요 안에 들어가는 경우를 얘기한 거고 얘는요? 얘들이 위치 바꾸는 거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몇 명 남았어? 세 명. 세 명 남았나? 네. 세 명 남았어요? 네.
줄 세우는 경우는요? 4팩이죠. 하나, 둘, 셋, 넷. 난 지금 이거 전부 다 뭐하고 있었는데 덩어리 안에 것만 신경 쓰고 있었잖아. 이 덩어리가 두 번째 올 수도 있어 없어? 이렇게 하고 덩어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올 수도 있어 없어? 되잖아. 그 얘들끼리 줄 세우는 방법도 또 해야지. 네. 맞아요. 따라서 얼마인데요? 4팩입니다. 그럼 얼마 됩니까 이거? 20대고요. 얘는요? 2대고요. 얘는요? 24대네요. 됐습니까? 계산하면 960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적어도 한쪽 끝에 모으면 되죠. 자, 적어도 나오면요. 중합도하고 똑같습니다.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뭐한다? 여섯 번이란 말이 뭔데요? 전체에서 문제에서 적혀있는 거 반대된 걸 빼버립니다. 맞죠? 맞나? 여섯 번 씁시다. 적어도 한쪽 끝이 모음이 온다 했으니까 3번 어떻게 적네요? 전체 경우에서요? 뭐 뺍니다? 한쪽 끝에 모음이 오더라는 말은 양쪽 모두 뭐가 오면 돼요? 자음이 오면 되죠. 맞네. 다 반대로 가면 된다니까. 한쪽 끝 부정이 뭔데? 명제하고 똑같잖아. 양 전부 다 맞지? 그 다음에 모음의 부정은 자음이죠. 됐나? 네. 정리합시다. 쌤 전체는 뭐하기 쉽죠? 7팩 맞나? 네. 7개 있으니까 문자가 줄 서는 경우는 7팩인 거죠. 빼기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 자 생각해봐. 쌤 총 몇 자리가 있어요? 7자리. 7자리 있나? 네. 그럼 여기 뭐가 들어와야 돼? 자음. 여기는? 자음. 나머지는 지 마음대로 줄 서도 돼. 맞나? 그럼 일단 자음부터 곤란해. 자음 몇 개 있어요? 자 안에 자음 몇 개 있지? 네 C, R, F, L 네 개 있나? 네. 맞나? 네. C, R, F, L 네 개 있나? 네. 그럼 네 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내? 두 개. 두 개를 네. 뽑아내서 여기 앉히면 되잖아. 네. 맞나? 아 따라서 일단 네 개 중에서 두 개 뽑아냅니다. 맞죠? 네. 그리고 앉혔어요. 그럼 이제 몇 명이 남았지? 다섯 명이 남았지? 네. 일곱 명 중에서 두 명을 뽑은 게 아니고 얘는 자음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명 중에서 두 명 앉혀가지고 저를 보냈어. 그럼 아직 남아있는 놈이 자음 두 마리랑 모음 세 마리가 남아있을 거 아니야. 이제 걔를 줄 세우는 경우는 5팩이죠. 야 줄 세우는 경우 맞나? 이게 지금 뭔데? 양쪽 모두의 자음이 오는 경우야. 맞아? 따라서 전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7팩 얼마인데요? 5040인가? 얼마 기억이 안 나. 7팩 계산 얼마? 12, 4, 3, 12, 5팩은? 120. 그럼 얼마인데요? 240. 2400. 240. 12랑 120이랑? 240. 아, 12랑 120이랑. 12랑 120이랑. 난 왜 이렇게 보냐? 2라고 생각했어. 어, 나도. 12, 10 곱하기 12는? 140. 요거가? 네. 얘 됩니까? 뭐 계산이 돼. 됐어요? 그럼 계산 얼마 나와요? 됐어요? 네. 순열 무시하다가 쉽게 생각하기 직하고 무시하다가 망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자 봅니다. 6개의 숫자 0, 1, 2, 3, 4, 5 중에서 잘 들으세요.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하여 3자리 자연수로 만들 때 다음으로 구하시오. 자연수의 개수는요? 5개. 자연수의 개수 어떻게 계산해요? 3개를 택한대요. 그럼 얘는 자리마다 계산을 따로따로 해줘야 돼요. 맞지? 3자리 숫자는 만들어야 되는데. 아, 맞지? 네. 그럼 제일 앞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몇 개? 5개요. 5개죠. 왜? 0 못 들어와요. 맞나? 네. 쌤 고등학교 때도 이런 식으로 불어역하는데 똑같습니다. 기호를 쓰는 것 뿐이야. 알겠어요? 그 다음 5개 지금 서로 다른 세 개를 듣다 했으니까 이 다섯 개 중에 한 개를 내가 뺐지? 네. 그러면 아직 0 포함해서 다섯 개가 떠나갔죠? 네. 그 다음 네 개 남았네. 네. 계산 얼마 돼요? 100. 100까지가 나옵니다. 그럼 쌤 짝수의 개수는요? 짝수의 개수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쌤 제일 마지막에 뭐 걸 수 있거든요? 0이 올 수 있고 지정했지 내가 지금?
내가 풀면서 내 마음대로 지정해서 풀었잖아. 그러면 어차피 얘는 계산해야 안 해. 안 해. 내가 나중에. 그 대신에 지정을 할 거면 제대로 해줘야 되죠. 괜히 잘못 진행해놓고 망하는 케이스 많습니다. 자, 어차피 뭔데요? 짝수가 될 경우는요, 맨 끝자리가 0이거나 또는 2이거나 또는 4인 경우에요. 맞지? 정리합시다. 끝자리가 0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끝에 0이 이미 썼어. 그럼 몇 개 남았지? 5 곱하기 4입니까? 쌤, 끝자리가 2가 들어오는 경우는요? 총 2 빼고 5개가 있는데 0은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못 써요. 그럼 얼마 돼요? 4, 4. 얘도요? 4, 4. 맞나? 따라서 이거 얼마 됩니까? 20, 얘는요? 16, 얘는요? 16. 계산하면요? 52. 맞나? 애들 계속 얘기하는데 쌤 이거 또는 적은 없다. 또는 합입니다. 합. 이거 이거나 이거 이거나 이거잖아. 끝자리가 0 이거나 끝자리가 2 이거나 끝자리가 4인 경우. 됐어요? 자, 그 다음 576번이죠. 마치 타전식 배열 이것도 5번 강국고에서 나왔죠. 자, 보세요. 타전식은 방금 말씀드린 쌤하고 같은 거 보세요. 5개의 문자가 있어요. 한 번씩만 사용하여 타전식으로 배열하여. 됐나? 타전식이 뭔지 알죠? 네. 맞죠? 요즘 다 전자사진 써가지고 사진 못 찾고 이런 거 없지? 사진 볼 줄 아니 내가 사진 갖다 주면 찾을 수 있어. 그럼요.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대로 간다는 거지. 알고 있죠? 네. 자, 다섯 개의 문자 중에서 A, B, C, D를 한 번씩만 사용할 사전식 별로 안 돼요. C, D, B, A, E는 몇 번째입니까? 또는 몇 번째 숫자는 뭐입니까?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 그럼 이 문제는 지금 둘 다 알려줬거든. 그럼 둘 다 풀 수 있으면 이번에 이제 클리어 보죠. 뭔다? 첫 번째. C, D, B, E, A, E는요. 첫 번째 문자가 지정됐을 때는요. 문자만 맞춰주면 돼. 그럼 어떻게 하는지 뭔다? 첫 번째 사전식 배열 하면 제일 앞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A 들어올 수 있어요. 맞나? 네. 맞지? 네. 제일 앞에가 A가? 아니요. 그러면 뒤에 쭉쭉쭉쭉 두면 되죠. 그럼 얘 줄 서는 경우 몇 가지? 4개. 4개. 맞나? A는 이미 썼잖아. 그럼 나머지 문자 줄 서는 경우 4팩이지? 네. 4, 3, 2, 1이죠. 맞나? 23 합니까? 네. 다시 제일 앞에 B라고 가정합시다. 제일 앞에 B라고 가정했는데 앞에 B 아니야? 아니죠? 네. 그럼 또 24 또 있나? 네. 잘 보세요. 제일 앞에 C라고 가정했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왔으니까. 네. 근데 앞에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앞에 나왔지? 나왔으면 이제 다시 원상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야. 다시 처음부터. A. 이거 썼다. 이거 고정이야. 이제 이미 끝났어. 네. 다시 A 들어왔어요. A야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 또 줄 거. 몇 거야? 3팩. 6이죠? 네. 맞나? 그 다음에 알파벳 순서만 B로 가야 됩니까? 네. B 들어가면 얼마 돼요? 나왔나? 나왔네. 그럼 다시 원상태 A. 맞지? 다시 원상태로 간다 말이야. 그러면 앞에 A가? 아니요. 또 줄 거. 얼마? 2패. 맞나? 그 다음에 지금 C하고 B 썼어. 그러면 A 다음에 그 다음 뭔데? D. D 아닙니까? 맞니? 네. D인데? D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나왔네? 맞지? 그러면 다시 원상태 A. 근데 D 그 다음 또 뭔데? 나왔어. 또 나오는 거지? 그럼 또 뭔데? 또 넘어가나? 그러면 C, B, D, A, E 바로 만들었지? 이 경우 몇 가지인데? 한 가지잖아. 마지막 이 경우. 맞아요? 따라서 24, 24, 6, 2, 1 다음 되죠. 맞니? 네. 다음 얼마는 48에다가 54, 57? 맞나? 다 다음 되죠, 그냥? 2번 겁니다. 쌤, 2번 어떻게 합니까? 68번째래요. 됐지? 얘는 숫자로 계산합니다. 잘 보세요. 쌤, 제일 앞에 오는 숫자 똑같이 한다, 똑같이 하는 방법은? 쌤, 제일 앞에 오는 숫자는 뭔데요? A로 만들어줘야 되죠? 네. 이거 얼마 나와? 24. 24입니까? 네. 맞나? 네. 아직 68 안 넘어갔지? 네. 그럼 두 번째 봅시다. 또 그 다음 뭔데요? B. B로 가봅시다. 그러면요? 24. 24입니까? 네. 40. 맞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C로 가버리면요? 또 얼마 나와요? 24 나오는데 24, 24, 24 나오면 72 돼버리죠? 네. 그럼 68이라는 거는 요 라인 안에 있다는 거야. 맞지? 그럼 얘는 이따 보죠. 맞죠? 이제 남은 게 몇 개 남았어요? 네. 24, 24 썼으니까 여섯 처음 다시 들어가면 돼요. 똑같은 거야. 20. 이거 지금 48 썼지? 네. 그럼 얼마 남았어? 20 남았지? 이제 20만 쳐다보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다시 처음 똑같이 셀 A 적었어요. 맞나? 네. 그럼 몇 자리 있어요? 세 자리. 세 자리 이거 몇 개 나오죠? 6입니까? 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아직 난 20 이거 끝났다 이거 끝났어요. C로 잡아주면서 20은 남았는데 20밖에 없지 이제? 네. 그러면 6이니까 그 다음 더 넘어갈 수 있다 맞지? 네.
아, 그럼 이것도 알아봐야 돼요. U. 네. 맞나? 네. 그 다음 C 썼으니까 뭐 들어가야 돼요? D. D 들어가도 되지? 네. D 들어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 6이죠. 왜? 아직 20보다 작은 숫자니까. 네. 맞나? 네. 근데 E 들어가버리면요. E 들어가버리면 이거 6 해버리면 24 해버리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쌤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 여기에 E가 들어가버리면 이거 3개 잡으면 또 24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이 안에 있다는 거야. 맞지? 이해됩니까? 그럼 위에 거 날렸지? 몇 개 남았지? 두 개. 이제 또 여기서부터 원상태로 다시 가는 거야. 지금 A, C하고 E라는 거 내가 알아냈다 이미. 맞지? 원상태로 다시 돌아가. 그럼 A 들어가버리면 얼마 나와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잖아 처음부터. 2. 2 나오나? 근데 내가 지금 몇 개 남았는데? 쓸 수 있는 거 몇 개 남았어? 68에서 48 아니고 20개 남았고 네. 20개에서 18개 나니까 2 남았지. 네. 근데 이 안에 2까지 나온다며. 네. 그럼 이 안에 있지. 네. 지금 무슨 말인지 얘들아? 네. 이 안에 있으니까 일단은 또 얘들 뭔데요? A 고정이죠. 네. 이 안에 있다는 거 확인만 되면 다시 처음부터야. 그럼 이제 다시 그 다음 문자 뭔데요? B. C, E, A 썼잖아. B. B 썼나? 네. 맞나? 그럼 B 잡아줘. 어차피 B 이건 얼만데 여기에? 1. B 다음 뭐죠? 뭐 나와? D. B 다음 뭐 나와요? D. 한 개. 내가 왜 이렇게 해주겠어요? 그 다음 넘어와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아까 두 개 남았다 했잖아. 네. 맞지? 근데 1 나왔으니까 그 다음 이것처럼 넘겨야 될 거 아니야? 자리 주로. 내가 D나 적어버려도 되는데, B, D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 알잖아. 근데 적어버리면 너 헷갈릴까봐 내가 똑같이 내가 안 써먹으면 되는 다 줄로 치놨단 말이야, 지금. 맞지? 네. 그 다음에. D로 잡아버리면 한 개지. 네. 똑같이 한 개겠지. 근데 한 개 써먹었으니까 하나밖에 없지. 네. 그러면 또 고정이죠, 네. 맞아요. 네. 뭐 돼요? B 이래 됩니까? 맞나? 그럼 이제 전체 나와보면 20가요. 68 나오나? 네. 맞지? 그럼 마지막에 나오는 거 밑에 있는 거 읽으면 되죠. C, E, A, D, B. 맞아요?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정리하라는 거죠. 됐어. 사전식 배열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버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밑에는 문자로 조금 풀어놨어요. 5분 남았는데 조금. 떠들지 마요.